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 탑픽 3 그 공개하기 전에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뭐 미국 국채 금리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행히 좀 안정적인 좀 이제 한풀 꺾이는 분위기 보이면서 어제 미증시 좀 3대 지수가 다 이제 상승 마감했는데 네. 아침에 이제 시작할 때는 급등해서 출발하더니 점점 감소요. 지금 하락 추세 있죠. 물론 전 거래일 비해서는 소폭 지금 상승은 사례 상황이지만 네. 이 시장 상황에 대한 좀 변동성 너무 심한데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낙폭은 아니죠. 상승폭이 네. 확 줄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 솔직히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네. 아침에 줬던 거 다 뺏는다. 그런 느낌. 예, 네. 기분이다 보니까 솔직히 시장을 대하는 상황이 아무리 저점 매수를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추세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자신감이 확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중국 시장의 변화가 시장을 끌어내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유력 인민은행 유력 인사인가요? 이분이 해외발 유동성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에서도 이를 좀 관리하는 모습들이 나올 게 아니냐라는 부담감들이 시장에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를 이제 뚜껑을 열어서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부터 열려질 중국의 양회죠. 네. 그래서 3월 5일까지 이어질 뭐 전인대까지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국의 뉘앙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저희 자는 동안은 미국, 네. 또 깨어 있는 동안은 중국 이런 식으로 눈치 보는 장세가 이번 주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흐름 보고 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는데 하락할 때마다 그래도 수출 지표는 좋다라는 네. 기정 사실만 보고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수출 품목들 아시죠? 네. 다 이제 반도체부터 자동차 이런 쪽은 여전히 하락할 때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중국 증시 영향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탑픽인 이슈 세 번째 탑픽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애플이 미국에서 지금 거의 1년 만에 이제 당시 이제 코로나 때문이었죠. 강제 폐장 이후에 이제 271개의 매장을 재개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좀 이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에도 오프라인 매장이 하나 더 생겼죠. 네. 네, 여의도에 생겨서 지나가 봤는데 네. 왜 그 매장에 이렇게 줄이 많이 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성만 쓰다 보니까 네. 네, 애플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오프라인 관련된 매출의 기회들도 다시 만들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기대감이 높여 갈 수 있는 국면이고요. 거기다 또 버핏의 연례 보고서에서도 공개했듯이 애플에 대한 사랑 꾸준하다라는 네. 쪽이고 특히 지금 애플의 판매량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이폰 12 잘 팔리죠. 네. 삼성의 지위를 확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어서 아이폰 13까지 나오면 앞으로 변화는 상대적으로 시장 지위를 계속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봤을 때 계속 애플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그와 관련돼서 한국에서도 애플의 수혜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LG이노텍을 한번 꼽아봤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애플과의 매출이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회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과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폰 다음 모델은 아이폰에서 또 레벨업된 카메라 모듈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LG이노텍이 최근엔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에 오히려 광학 관련된 부분 쪽에는 설비 투자를 더 늘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확 걸겠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게다가 또 애플의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또 전장 부품과 관련된 쪽의 카메라도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네. 이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일단 지금 한번 주가가 강세를 보이다가 눌림목이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중기적인 지지권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한 20만 원대 밑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 부근인 23만 원대, 손절가는 18만 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자 LG 이노텍 선정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20만 1,50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 1.26% 지금 상승한 상황인데 매수가를 한 20만 원 이하쯤에서 보면 되실 것 같고 목표가 2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탑픽 이슈 두 번째 탑픽으로 넘어갑니다.
네. 오늘 좀 시간 여유가 좀 있네요. 그래서 네. 우주 얘기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같아요. 네. 우주에 대한 투자하는 시대라는 그 타이틀인데 어느 정도길래 투자하는 시대라고 하는지 좀 속속들이 알아보죠, 우리. 네. 네. 우주 하게 되면 앵커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주하면요. 예전에는 그냥 영화 속의 네. 이야기였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뭐 아마존 CEO 이제 곧 물러나겠지만 네. 제프 씨도 그렇고 네. 그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관심 가져야 되나 이러고 있죠. 네. 예.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셔 가지고 그냥 빨리 해 버려야 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우주하게 되면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영화밖에 네. 생각이 네. 안 나고 특히 외계인 그렇죠. 네, 또 이런 얘기 쪽에서 공상과학 관련된 쪽만 키우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이제 재료들이 노출되기 시작했을 때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 멀은 얘기지 뭐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더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다들 뭐 중국부터 여러 각 국가가 위성을 쏘는 건 기본이고요. 이제 우주선을 이제 화성 같은 데도 보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시장도 당연히 이를 영향을 받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주경제, 우주도 이제 경제가 있습니다. 네. 우주경제 관련된 매출이 2019년도에 한 4,200억 달러 쪽에서 2030년 앞으로 한 9년 정도 지나면은 1조 4천억 달러까지 연평균 거의 11% 이상 성장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중요한 단어는 성장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다음 달 4월 달 되게 되면은 아크X라고 하죠. 또 유명한 캐시우드 돈나무 누님이라고 요즘 얘기하죠. 네. 네, 이분이 관리하는 ETF가 우주항공 쪽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시장의 자금을 또 끌어들일 수 있겠다. 그런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데 하지만 주가는 한 2월 초에 강한 모습들이 나오다가 점진적으로 네. 좀 소멸되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커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필요한데 그런 쪽에서 일단 한화그룹들이 가장 요즘 뜨겁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주사 한화도 다시 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세트랙 아이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데 특히 한화 관련된 쪽은 그전에 이제 군수 관련된 산업들과 함께 또 우주항공 쪽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를 또 군수뿐만 아니라 민수? 예,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불렀네요. 그러네요. 네. 네. 이런 흐름들 왜 나왔을까요? 네, 네. 군수 산업과 민수 산업. 아, 네. 네. 중요한 산업이죠. 다른 느낌인데 네.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네, 예. 네. 아무튼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한화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네. 또 한화 시스템 이런 구조까지 같이 어우르는 여러 가지 지분에 대한 가치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화도 당연히 그에 따른 변화가 가져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화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지주사와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올해 실적 대비해서 PER 계산을 보게 되면 6배, PBR은 0.5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한화그룹들의 우주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이 살아있을 때 한 번쯤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한 3만 5천 원대 있다가 지금 한 3만 원대가 무너질 정도로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부진한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어느 정도 단기 차익 매물이 마무리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만 9천 5백 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저점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목표가는 일단 중기적으로 저항권을 보여주는 3만 5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만 7천 원대로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네, 한화 지금 선정해 주셨는데요. 우주 항공 관련주로 지금 2만 9,500원 이하로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3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7천 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쭉 지켜봐야 될 그런 종목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네. 한화 봐도 지금 뭐 최근에는 그렇게 좀 뭐 등락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든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흐름은 싼 종목들은 사보자. 하지만 뭐 당장에 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바로 사서 내일 올라갈 걸 기대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네. 기다려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픽 이슈 이제 마지막 첫 번째 토픽 보시겠습니다. 자, 배터리주 이제 2분기에 다시 힘을 낸다라는 타이틀인데 아무래도 뭐 우리 K 배터리 3대 기업들 네. 그래 약진이 어떤 예상이 됩니다. 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약지는 기대되는데 주가는 그냥 후진을 하고 있었죠.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보시게 되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소송 관련된 이슈, 네, 맞아요. 뭐 화재 이슈도 있었고요. 게다가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게 아무래도 어떤 글로벌 판매가 단기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도 한 1월 달, 2월 달 좀 부진했죠. 네. 게다가 또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를 또 가공해서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비용이 올라간 만큼 수익성은 배터리 가격을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떨어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침투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입니다. 앞으로 매우 커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진다고 하게 되면 오늘 발표됐던 수출 데이터에서도 충분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삼아도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네. 일단 SK이노베이션을 탑픽으로 개인적으로 꼽고 싶고요. 네. 특히 정유 관련된 유가 모멘텀들 특히 뭐 최근엔 또 주춤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정제 마진이 개선됐을 때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2차 전지 관련된 소송도 4월 중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합의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화재에 대한 안정성은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는 안 났다고 하죠, 지금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저점이 다지고 난 뒤에 변화를 기대한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주가는 26만 3,500원대 현재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26만 원대 초반이나 그 밑에서 노리는 전략들로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직전 고점대에 들어가는 1차 저항대인 31만 5천 원대, 네. 천저가는 24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LG화학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다 지금 오늘은 상승 흐름 지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처음 타이틀 가져오신 네. 그 요한타 증권에서 나온 뉴스였거든요. 네. 거기서 포스코케미칼하고 에코프로비엠도 함께 선호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만큼 2차 전지 메이커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도 그렇게 좋다고 하는 천보 같은 종목들 모두 다 주가가 약세를 받았는데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어느 정도 견조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점에서 가격을 노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살짝 어떤 저점 매수가 들어가기는 좀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네. 관점이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소외받았던 쪽면 쪽에서의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되면 아예 그냥 2차 전지 메이커를 본다라는 관점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SK 이노베이션 지금 매수가 26만 원, 목표가 30만 5천, 손절가 24만.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탑픽인 이슈 레몰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